2021 버전에 있는 에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효과는 잔상을 남기는 효과인데요.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ew 아이템 클릭, 시퀀스 선택하시고요. DVC Pro HD 1080i60 선택하고 OK에서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하시고요.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을 해주세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 옵션을 펼치고 필요한 서체와 크기 등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프로그램 모니터의 센터에 배치해주시고요.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필의 체크를 해제해주시고 스트로크의 체크를 하고 스트로크 위드 값을 4로 입력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중심축도 드래그해서 텍스트의 센터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스케일 100짜리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요. 1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1점 입력 엔터키 쳐주시고요. 스케일 수치를 증가시켜서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 2점 입력 엔터키 쳐주시고요. 스케일 100짜리 수치 키프레임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100짜리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키 눌러서 2초에 붙여주겠습니다. 재생하면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코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ECHO 에코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된 에코 효과를 클립에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실게요. 다음 이펙트 컨트롤로 가면 에코 효과가 올라와 있고요. Number of Echo에 잔상이 남게 될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개의 잔상이 남도록 Number of Echo에 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재생해 보도록 할까요?